안녕하세요. 오늘이 이제 통합과학의 첫 시간으로 한번 마련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배우려는 게 빅뱅 우주론에 대해서, 이 우주가 어떻게 탄생을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빅뱅 우주론이라는 말은 굉장히 많이 들어봤어요. 그쵸? 그럼 이 빅뱅 우주론이란 게 과연 뭐고, 그러면 우리가 이걸 왜 배워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빅뱅 우주론을 아마 우주는 이렇게 탄생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 빅뱅 우주론이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느냐? 그것부터 한번 알아봐야겠죠? 그 전에 이제 뭐 고대의 사람들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고대했던 사람들은 이 세상을 어떻게 생각을 했었죠? 중학교 때도 많이 배웠겠지만, 어떻게 생각을 했었다? 뭐 다양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수메르인들 같은 경우는 저 하늘에는 이렇게 해, 달, 별이 이렇게 실에 매달려 있고, 그다음에 땅이 이렇게 둥글다. 혹은 인도에서는 또 어떻게 얘기했냐면, 맨 밑에 뭐가 있고 굉장히 커다란 거북이가 한 마리 있고, 거기 뭐 코끼리가 받치고 있고, 그다음에 뱀이 이렇게 돌고 있고, 그다음에 마블 영화로 유명한 북유럽 신화에서는 9개의 세계가 있는데, 뭐 세계수 유그드라실이라고 하죠. 이 세계수에 9개의 세계, 미스가르드, 아스가르드, 뭐 이런 세계들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배워왔던 거죠. 근데 이제 고대에서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고대에서 중세로, 그리고 근대로 넘어오게 되면서 이 우주관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바뀌게 됐어요. 이 지구 밖에는 우주가 존재하고, 태양과 달과 별이 이렇게 여러 가지 운동을 하고 있구나. 천체 운동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많이 알게 된 거죠. 그렇게 되면서 우주에 대한 생각을 많이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20세기로 들어오게 되면서 위대한 두 과학자가 한번 대립을 한 사건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먼저 한번 알아볼까 해요. 어디로 한번 가보느냐? 자, 20세기 초로 가보게 되면 두 명의 과학자가 어떤 우주관에 대한 대립을 하게 되는데, 한 명은 누구냐면 그 이름도 유명한 아인슈타인입니다. 아인슈타인 굉장히 유명하죠. 이 아인슈타인이 이 우주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이 우주는 불변의 존재이다. 불변하는 곳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인슈타인은 뭘 얘기했느냐? 정적인 우주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우주는 태고 이후 계속해서 변화가 없었더라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거기에 반해 또 다른 과학자인 프리드먼이라는 과학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뭘 주장했냐면 동적인 우주를 주장했습니다. 우주는 계속해서 뭐 한다? 끊임없이 변해가더라라는 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서 이렇게 대립이 있었죠, 대립. 이게 둘 사이에 대립이 있게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지금 어떤 걸 믿어요? 정적인 우주, 동적인 우주. 우주는 정지해 있어요? 아니면 계속 변해가고 있어요? 계속 변해가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우주는 왜 변해가느냐라는 거죠. 그건 바로, 왜 변해가느냐? 프리드먼은 이제 처음에는 이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다가 계속 변해가니까 변해간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인슈타인은 딱 네임밸류만 봐도 아인슈타인이 좀더 위대한 과학자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리고 이 정적인 우주를 주장하기 위해서 아인슈타인이 여기서 어떤 개념을 도입했냐면, 우주 상수라고 하는 개념을 도입을 했어요. 우주 상수. 근데 이 우주 상수가 있기 때문에 우주는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더 깊이 다뤄볼 기회가 아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관련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나중에 상승 이론에 대해서 이야기해본다. 물리원에서 아마 다루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한 이야기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서 대립을 했는데, 이 대립을 누가 종결을 짓게 되느냐? 이 대립은 어떤 한 과학자, 허블이라고 하는 학자에 의해서 이게 종결이 돼요.
우리 그 우주를 관측을 할때뭐 써요? 허블 우주 망원경이라고 인공성이 있는데 바로 이 허블의 이름을 딴 거죠. 허블이 뭘 했냐면 외부 은하를 관측하던 중에 외부 은하를 관측하던 중에 뭘 발견했냐? 외부 은하에 도는 빛의 파장이 이걸 정지해 있다면 일정한 파장이 와야 되는데 뭐가 발견했냐면 적색 편이라는 게 발견이 된 거예요. 적색 편이라고 하는 현상이 발견되었습니다. 적색 편이 발견되면서 적색 편이가 뭐냐면 물체가 이제 멀어지면 일종의 도플러 효과라는 거에 의해서 일어나는 건데 이 적색 편이가 발견이 된 거죠. 허블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 우주가 어떻게 되고 있구나, 점점 멀어지고 있구나, 팽창하고 있구나라는 걸 발견을 하게 된 거죠. 그렇게 되면서 허블에 의해 이 논란이 종결지어지게 돼요. 아인슈타인은 이 우주 상태를 듣게 된지 포기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허블이 여러 은하들 그리고 여러 천체들을 관측을 하면서 하나의 법칙을 발견하게 되는데 어떤 법칙을 발견하게 되느냐? 우리는 이거를 허블의 법칙이라고 불러요. 허블의 법칙이다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 허블의 법칙은 무얼 이야기하는 거냐? X축은 우리가 뭘 이야기하냐면 별까지의 거리를 이야기합니다. 알로 한번 이야기해볼게요. 거리 R, 스몰 R에 대해서 여기는 뭐냐면 후퇴 속도. 여기 이제 메가파세이기라는 킬로미터 퍼 메가파세이기라는 단위를 쓰는데 후퇴 속도는 이제 우리가 V로 표시를 해보자면 허블이 여러 천체들을 관측해 보니까 그 관측값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런 식으로 여러 천체들 간의 관측 기록이 되더라라는 거죠. 이 선을 쭉 한번 이어보니까 어떻게 되었냐면 쭉 이렇게. 자, 그러면 이 그래프상에서 우리가 볼수 있는 건 뭐예요? 거리가 멀리 있는 천체일수록 뭐가 빠르구나, 후퇴 속도가 빠르구나, 즉더 빠르게 멀어지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발견을 하게 된 거죠. 이를 통해 허블은 이 우주는 뭐 하는구나, 움직이고 있구나, 동적이구나라는 걸 발견을 하게 되죠. 그래서 프리드먼의 이 동적인 우주 이론에 조금 더 힘을 실어주게 된 거죠.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거는 이 허블의 법칙, 이 허블 법칙이라고 하는데, 자, 여기서 허블의 법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해요. 허블의 법칙이 뭐냐? V는 HR 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후퇴 속도는 어떻게 구해가는 거냐? 허블 상수의 거리값. 우리 천체 속도의 거리로 우리가 구하게 됩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거리분의 V. 이게 이제 H값. 이 기울기가 허블 상수가 되는데 이 허블 상수 값에 따라서 우주에 뭘 구할 수 있냐면 나이나 크기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럼 우주의 나이와 크기를 어떻게 구할까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한번 볼수 있도록 할게요. 먼저 볼건 이거야. 자, 우주의 크기부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주의 크기니까 뭘로 구하겠어? 거리로 구하겠죠. 거리로. 자, 우주의 크기인데 우주의 크기의 거리를 R로 한번 잡을게요. 그럼 R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습니까? 똑같은 색깔이고 지금 좀 그러니까 다른 색으로. 자, 거리 R 크기는 우리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H를 내리면 되죠. 자, 허블 상수분의 뭘로? 자, 허블 상수분. 알값이 좀 이상하네요. 다시 쓸게요. 자, R 여기 이제 V 값인데, 자, 은하들이 멀어지는데 아마 가장 멀리 있는 은하는 뭐와 같을 것이다. 빛의 속도와, 왜냐하면 세상에 제일 빠른 게 빛이니까 현재로 밝혀진 바로는. 빛의 속도로 한번 멀어지지 않을까? 라고 해서 이 V 값을 뭘로 바꿨느냐? C 값으로 바꿨어요. C. 이 C라는 건 뭐예요? C는 빛의 속도를 의미하는데, 진공에서의 빛의 속도죠? 진공에서 빛의 속도 얼마입니까? 약 30만 킬로미터 퍼 세크. 초속 30만 킬로미터의 속도로 멀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정리해보자면 어떻게 되느냐? h분의 c 허블 상수분의 빛의 속도로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예, 이런 값을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고, 자, 또 하나는 뭐냐면 우주의 나이인데, 자, 우주의 나이는 그러면 어떻게 구하면, 우주의 나이 값은, 자, 우주의 크기가 아까 뭐였다면 r 값으로 정리했다면 우주의 나이는 우리의 t 값, 시간이니까 시간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근데 시간으로 정리하려고 보니까 뭐가 있어요? v 값이 있죠. v는 어떻게 된다? 뭐분의 뭐예요? 시간분의 거리잖아요. 속도 폭력은 시간분의 거리 때문에 t분의 s로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s인데 이거를 우주의 거리였으니까 아까 r값이 있었죠. r로 한번 나눠볼게요. r로 한번 나눕시다. 자, 그러면 어떻게 정리해야 되냐? t값으로 정리해야 되니까 t. 그럼 v의 역수잖아요. 자, v를 바꿔볼게요. 자, v를 바꿔보면 t분의 r은 h 곱하기 r임으로 사라지겠고, 그럼 t 값으로 정의하면 t는 뭐다? h분의 1. 자, 허블 상수분의 1이구나. 라는 값을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 허블 상수를 이용하면 뭘 알 수 있다? 우주의 나이라던가 우주의 크기를 구할 수가 있는데, 자, 이 허블 상수값이 굉장히 중요해요. 허블 상수값이 커지게 되면 어떻게 돼? 분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나이는 줄어들겠죠. 여기도 허블 상수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돼요? 크기는 작아지겠죠. 이 허블 상수값을 정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현재 허블 상수값은 71km. 71km 맞나요? 적나요? 그 다음에 초, 이렇게 해주시면 메가 파색으로 정의하고 있어요. 메가 파색이라고 하는, 메가라는 건 무슨 단위야? 100만이죠. 100만, 1000 곱하기 1000이니까. 그래서 파색 단위는 중3때 배웠을 거니까 뭐 대충 아실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 이게 현재 허블 상수값이고요. 이 허블 상수값을 이용해서 현재 밝혀진 우주의 크기는 약 138억 광년. ly가 거리 단위인 건 알죠? 천문 단위. 우주의 나이는 약 138억 년. 137억에서 한 138억 년 정도로 우리 현재 추산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허블의 법칙을 이용하면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더라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제 그 다음으로 또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 그 다음 내용은 이제 뭐냐면, 잠시만요. 자, 그 다음 내용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동적인 우주와 정적인 우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 동적인 우주와 정적인 우주 간의 이런 대립이 끝난과 동시에 또 다른 이론의 대립이 있게 되었어요. 바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빅뱅 우주론과 또 다른 이론의 대립이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이제 이 동적인 우주와 정적인 우주의 대립이 끝난 이후에 또 다른 이론이 이제 발표가 되었는데, 하나는 호잉이라는 과학자를 필두로 이제 주장을 했던 뭐냐면 정상 우주론이란. 또 다른 한쪽이 누가 했냐면 가모프가 했었는데, 가모프는 가모프라고 불러. 가모프가 주장을 했던 빅뱅 우주론. 어느 정도 좀 논란이 되었고 좀 이제 대립이 좀 있었던 그런 내용들인데, 이 정상우주론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본다면 뭘로 얘기하고 있었냐면, 여기는 연속창조설, 여기는 이제 뭐냐면 대폭발설,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자, 이제 하나씩 우리가 알아보면 좋겠지만, 이제 호일은 이제 후에 뒤에 이제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호일이 이제 뒤에 가면 별의 탄생을, 별의 탄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는 이론을 제안했거든요. 성운설이라고 하는 별의 탄생 이론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 호일은 별의 탄생과 같이 우주선들이 만들어졌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 둘의 차이는 뭔지 하나씩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정상 우주론과 빅뱅 우주론 모두 뭘 이야기하고 있었냐면, 이야기한 건 딱 하나예요. 어떤 거냐면, 자, 우리 동적인 우주가 맞다고 우리가 앞에서 정리했어요. 정적인 우주가 맞다고 정리했어요. 동적인 우주가 이제 누구에 의해서? 허블에 의해서 근거가 마련이 되었죠. 외분화가 어떻게 됐습니까? 후퇴했습니까? 이 우주가 팽창한다라는 거였는데, 정상 우주로는 이 우주가 팽창을 할 때, 자, 정상 우주로 마찬가지로 뭘 이야기하냐면 팽창을 이야기를 해요. 우주가 뭐 한다? 팽창해 간다라는 거예요. 자, 양쪽 다 팽창을 합니다. 그럼 이제 무슨 차이가 있냐? 여기 정상 우주론에서 우주도 팽창을 하고요. 빅뱅 우주론에서의 우주도 팽창을 하는데 무슨 차이가 있느냐? 자, 여기 정상 우주론에 물질이 이렇게 있을 때 우주로서는 여러 물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빅뱅도 똑같이 이런 물질들이 있겠죠. 여기서도. 근데 정상 우주론은 뭘 얘기하고 있느냐? 계속해서 뭐가 새로 생긴다. 새로운 물질들이 생겨나게 되더라. 빅뱅 우주론은 거기에 반해 이 물질들의 뭐만 멀어진다. 거리만 멀어질 것이다. 물질의 총량은 변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게 이제 어떤 차이로 이제 발생을 했던 거냐면, 이런 건데, 물리량의 차이를 발생시켰습니다. 정상 우주론이나 빅뱅 우주론이나 뭐는 증가해요? 이 우주의 크기는 증가합니다. 자, 여기도 크기가 뭐했고? 증가했고. 여기도 역시 크기는 증가했어요. 크기는 증가했죠. 그러니까, 자, 크기, 곧 부피. 여기도 부피가 같이 증가한 거예요. 근데 정상 우주론은 어떻게 됐어요? 여기 새로운 물질들이 나타났죠. 새로운 질이 나타나면서 질량이 어떻게 되느냐? 질량도 동시에 증가하게 됩니다. 거기에 반해 빅뱅 우주론은 물질이 새로 생기지 않고 넓어지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질량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런 가운데 정상 우주론은 크기도 커졌지만 질량도 커졌으므로 밀도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어떻게 돼요? 밀도가 점점 어떻게 된다? 감소하더라라는 거죠. 이런 차이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정상 우주론을 봤더니 크기는 증가하는데 밀도가 일정하죠. 마치 뭐랑 비슷해요? 앞에서 우리가 봤던 정적인 우주와 그 형태가 비슷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팽창은 인정은 하지만 이 정적인 우주에 있었던 어떤 개념을, 우주는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라고 하는 그 개념을 그대로 이제 어느 정도 들고 온 일종의 종합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거기에 반해 빅뱅은 밀도가 점점 감소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밀도가 감소하다 보면 언젠가 뭐가 있다, 끝이 있을 거다라는 그런 한계점을 보여주는 게 또 빅뱅 우주론이죠. 여기 좀 더 깊게 가면 임계 밀도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임계 밀도보다 우주가 밀도가 클 때, 같을 때, 작을 때 각각 우주는 팽창하거나 그대로 정지하거나 수축하게 되는 그런 우주의 모델을 또한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특히 여기 이제 호일 같은 경우는 이 빅뱅 이론 지칭을 할 때, 자, 빅뱅이 뭐예요? 빅뱅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제 가수 빅뱅을 떠올리기 쉽지만, 이 빅뱅은 이제 영어로 쓰면 이렇게 되죠. 빅 뱅인데, 이 뱅이라는 게 뭐예요? 빵이죠, 빵. 그러니까 커다란 빵. 그래서 대폭발이 됩니다. 그러니까 호일이 이 빅뱅 우주론을 보면서,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대폭발, 조롱을 할 때, 어디 어떤 우주의 이론은 어느 한 점에서 터져서 우주가 창조됐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되는 소리를 하더라라고 이제 조롱을 하기도 했던 게 바로 이 빅뱅 우주론이죠.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거의 빅뱅 우주론이 거의 맞겠거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죠. 과학이라고 하는 거는 언제나 새로운 이론들이 또 나오고 여러 생각들이 정리가 되고 이론들이 부딪히는 가운데 점점 더그 근원의 정답에 다다른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도 어느 하나를 배웠다면 그냥 그걸 끝이 아니라 이게 정말 맞을까 생각해보고 내가 그동안 배웠던 걸 정리를 해서 그냥 이렇게 쑥쑥 차곡차곡 쌓아가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어찌되었건 이제 빅뱅이라고 하는 초고 초밀도의 이런 물질이 폭발하면서 지금의 우주를 만들게 되었고, 그럼 이 빅뱅 우주론이 맞냐 틀리냐 라는 걸로 이제 논란이 되었는데, 그럼 빅뱅 우주론이 어떻게 그러면 확립되게 되었느냐? 그러니까 일단 누구에 의해서? 허블에 의해서 외부 은하가 관측이 되고, 자. 자, 외부 은하가 관측이 되고, 이 빅뱅 우주론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는 거예요. 자, 외부 은하가 관측이 되었고, 이 외부 은하 관측에 의해 이제 어떤 게 정리되는 거예요? 어떤 게 정리되었다? 자, 우주는 뭐 한다? 우주가 팽창하고 있더라. 네, 이런 걸 정리하게 됩니다. 우리가 팽창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또 이제 정상 우주론과 빅뱅 우주론이 대립을 했는데, 이제 가무프가 예측한 값이 있어요. 만약에 빅뱅이 일어났다면 이런 일들이 있을 거야 라고 가무프가 예측을 한게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 하나는 자, 수소 원자 핵과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은 이 둘의 질량 비에 대해서 물질들이 어떻게 탄생을 했다면 어느 정도 일정한 질량 비가 나타날 거야 라는 그런 이론을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는 우주 배경 복사라는 게 있는데, 가모프는 이 우주 배경 복사가 뭘 설명해 줄 거다, 이 빅뱅 우주론을 설명해 줄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가모프가 있던 시대에는 이게 발견되지 않았고요. 그럼 발견됐을까 안 됐을까? 배운다는 건 발견됐기 때문에 배우고 있겠죠.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빅뱅 우주론의 증거, 이게 지금 우리가 빅뱅 우주론을 지지한 증거거든요. 그래서 발견해서 지금 우리는 교과서에 배우고 있는 거. 물론 빅뱅 우주론이 완벽하진 않아요. 이 대폭발은 그럼 왜 일어났으며, 이 우주가 생성되기 이전의 세계는 어떤 세계일 것이냐, 그리고 앞으로 우주의 미래는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건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죠. 우리는 그럼 뭘 해야겠어요? 열심히 공부하고 관심을 가져서 이 숙제들 하나하나 풀어나가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왜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느냐? 세상을 조금 더잘 알아가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오늘은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이어서 조금 더 많은 내용들을 차근차근 씹어서 배워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